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의 사례자분은 이렇게 예쁜 분이신데 얼굴 전체를 뭘 해야 할지,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. 우선 사례자의 눈부터 분석을 해보면 동양인의 경우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있어서 눈 앞쪽에 빨간 살을 가리고 있는데 사례자의 경우 앞트임 쌍꺼풀 수술로 눈 앞쪽이 트여 있는 것과 하안검의 외측 아래쪽 눈꺼풀이 아래로 쑥 내려간 것으로 보아 밑트임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. 그 다음 이분의 안면 골격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의 크기가 파란 사각형의 하악골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래는 이런 턱 라인에 귀 밑각이 있었을 것 같지만 양악 수술 및 안면 윤곽 수술로 인하여 귀 밑각이 이렇게 둥글려지면서 흐릿해졌는데요. 즉,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반하여 사각턱이 없어지고 앞턱도 작아져 파란 사각형의 하악골이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중안부가 늘어나 보이는 비율이 되어 어딘지 모르게 2% 부족한 비율이 된 것입니다. 사실 오늘 오신 그 사례자분은 2020년도,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저희 병원에 진료를 오셨던 분이셨는데요. 그때 코옆 꺼짐이 있어서 인중이 경사져 있긴 하였지만 하관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연예인 비율인 인중 길이 비율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2 비율로 아주 좋았었는데 그때 제가 귀족 코끝 동시 윤기술 하면 예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2021년도에 노블캣이라는 수술을 타 병원에서 받으시고 오늘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코 옆 꺼진 귀족이 윤기가 되면서 이 경사져 있던 인중이 바로 세워지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고 인중이 길어져 1대 2로 예뻤던 하관 비율이 양악수술 및 윤곽수술로 파란 화살표의 아래턱이 짧아지고, 또한 노블캣 귀족수술로 빨간 화살표의 인중이 길어짐으로 인하여,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역전이 일어나서, 눈이 크고 턱이 작은 V라인 얼굴인데도 불구하고, 어딘지 뭔지 모르게 2% 부족하여 뭐를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. 이 여성의 분석에 있어서 초반에 앞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확한 중안부의 정의는 두 눈동자에서 입가지의 거리이긴 합니다만 두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중안부가 삐딱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오늘 사례자 얼굴의 솔루션으로서는 코 옆꺼짐, 코끝 동시 윤기를 하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므로 흉터가 없는 인중 길이 줄이기 수술을 하는, 같이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. 중안부 축소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 하관 받침 지방식을 할 여력이 있게 되므로 입꼬리 받침을 같이 하여 주면 입꼬리도 올라가 한결 좋은 인상이 되겠습니다. 왼쪽이 원래 사례자의 그 얼굴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짙은 고동색 화살표 방향으로 코 옆꺼짐 윤기술과 그 연한 고동색 화살표의 그 코끝 그 성형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코가 짧을 경우에는 코를 조금 길게 하고 코가 길 경우에는 약간은 짧게 할수 있겠고요. 이러한 상황에서의 빨간색 화살표 방향의 인중 길이 줄이기의 필요성은 그 왼쪽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오늘 진료 오셨던 사례자분은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모두 받으신 분으로 얼굴에서 왠지 모르는 비율의 불균형을 느끼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었었는데요. 4년 전에 저에게 코 옆꺼짐, 여기가 꺼져 들어갔다고 그 진단을 받으시고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후에 그 인중이 길어지면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는지 해서 그 절감하신 분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